롯데케미칼이 갑작스러운 유상증자 결정을 시장에 납득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. 롯데케미칼은 21일 주주배정 유상증자 컨퍼런스 콜을 진행했습니다. 유상증자 규모는 1조 1천억 원가량이며, 이 중에서 5천억 원은 운영자금,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자금은 6천억 원가량입니다. 해당 결정은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. 지난 8일 실적 발표 당시 인수 제안을 밝힐 때에도 이야기가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. 열흘 안에 공식적으로 간소증이 바뀐 겁니다. 이같이 바뀐 이후로는 무거워지는 이자 부담과 레고랜드 사태에서 비롯한 일명 돈맥 경화 등이 꼽힙니다.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, 그리고 이에 따른 자본시장 경색에 대비해 자금 조달을 선제적으로 다각화하고자 금번에 유상증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울러 회사가 얘기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는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와 6천억 원에 이르는 롯데건설 지원 등이 거론됩니다. 이날 롯데케미칼에 추가 지원이 없는 데다 4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한 만큼 자금 상태가 나아질지 지켜볼 일입니다. 뉴스토마토 신태희입니다.